인사할까요? 제가 인사드릴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더블트리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팀 이름이 뭐라고요? 네, W24, W24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다섯 명이 이렇게 열심히 음악하고 있는 밴드고요. 데뷔한 지 한 1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음악하고 있는데 오늘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자, 한 번씩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아, 전 야구부가 눈에 많이 띄어가지고. 네. 너무 좋아요. 예, 저는 W24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김윤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럼을 치고 있는 종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W24에서 메인보컬 맡고 있는 정호원입니다. 저는 팀에서 건반을 맡고 있는 박아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W24에서 베이스를 치고 있는 막내 박지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2019 사제동행 사랑의 콘서트에서 저희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공연할 수 있게 되어서 진짜 뜻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학생분들이랑 또 그 학생분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흔치 않은 기회인데 진짜 열심히 또 재밌는 좋은 추억 만들고 가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또 쌤들이랑 학생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좀 모셔도 괜찮죠, 여러분? 그래도 괜찮죠? 너무 열심히 하고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저 또 고등학교 중학교 때 선생님들 생각도 많이 나고 제가 여기까지 음악할 수 있게끔 중학교 선생님들 되게 많이 도와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나고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은 선생님들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는 거죠. 그렇죠.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가 그 선생님을 만나서 기타를 시작했어요. 아, 이 친구가 좋은 선생님을 안 만났으면 기타를 안 쳤을 거예요. 원래 축구하려고 했어요. 원래 축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야구부에 기타 치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오늘 근데 저희가 또 이제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아까 전에 그 부크부크 하신 분들이 숙가팀이었나요? 숙가스 아까 전에 너무 고생하셔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근데 왜 숙가시예요? 아, 진짜요? 저희가 SMP라는 화장품 지금 모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숙가스 세 분에게 나눠 쓰시라고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같이 사진도 좀 찍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핸드폰 들고 나오셨는데 핸드폰 한번 들어오세요. 한번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 분 다 학생인 줄 알았어요. 박수.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여기 가로 들어오세요. 아, 들어가야 돼요? 네, 이따 찍겠습니다. 네, 지금 음악 바로 들려드릴게요, 저희는. 저희가 준비해온 선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먼저 무대 보여드리고 이후에 또 준비해드린 시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박수. 저희 들려드릴 곡은 저희 앨범 곡인 Singing Dancing과 Under the Tree인데 둘 다 여러분들 위로한 곡이에요. 공부하느라 힘드시죠? 여러분 노는 것도 힘들죠? 네, 사는 게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요. 다같이 박수. celebration.
시간들 속에 중요한 것을 잊고 지내는지 그 어린 적 손을 꼭 모으고 했던 다짐과 약속 One out of my hope, but out of my dream 그 기억 앞으로 자, 저곳을 바라봐 무너져 있던 우리의 중요한 곳으로 Celebration tonight Singing, dancing Celebration today 내 귀에 들리는 그 소리는 무시하고 내 맘에 들리는 그 기억을 떠올려봐 I'm proud of you I really love you 눈을 들어 무너지지 않는 하늘을 바라봐 드리겠습니다. 바라볼 수 없는데
네, 저희 이제 마지막 곡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반응해주시는 친구분들! 뒤쪽에 수많은 친구들! 고마워요! 네, 저희가 그냥 가기 아쉬워서 아까 말씀드린 상품들을 좀 더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께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싶어요, 저희. 또 사제 지간 또 아시죠? 오늘 취지에 맞게 또 곧 있으면 스승의 날이잖아요.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분들 중에 오늘 생일이시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결혼하신다고요?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아, 선생님 나오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쩌시라고요? 네, 전해드릴게요. 자. 네, 시간이 좀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것만 드리고, 네. 네, 저기 나오면 수고해요. 네. 같이 나와요, 나 같이 나와요. 같이 나와요. 그, 여러분, 저희. SNS,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다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말리브루스 들려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너가 올 때가 된 것 같아 너를 위한 지금 이 순간 너가 오기 말해 쭈뼛쭈뼛 문만 쳐다보래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너무 멋있었죠? 너무 멋있었어요. 아.